도로시 게임즈. 요시! 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도로시입니다. 조비고 2020년 설날 어썸팩 마우스 곽준영, 이면지, 신다나, 문평, 정예슬, 김준호가 새로 나왔습니다. 과연 로시는 여기서 이면지, 정예슬을 무제한 뽑을 수 있을 것인가? 저는 원래 역해만 하기 때문에 일단 100개만 돌리고요. 100개 안에 나오면 진짜 추가 충전 안 해도 돼요. 과연 그런 행운이 저에게 2020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아, 7일 괜찮습니다. 아, 30일은 나와줘야 되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. 자, 신다나 7일 7일 아! 잘하면 무제한, 잘하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. 진짜 무제한 무제한 7일 7일 아니 그러지 말자. 아, 아니야 제발 딱 100가스에서 끝내자. 자, 한 번 더 7일 7일 아, 30일 아, 안 돼. 마지막 한 번은 어썸팩 어썸팩 보상 생겼어. 보상 보상. 자, 보상. 자, 과연 따란. 아, 우리 마지막 뭐 나올 것 같아요? 예측해볼까? 문평? 아, 7일짜리 나온다고? 그만해라. 간다. 아니 뭐 한 번이라도 행복하게 주는 적이 없어. 요시 nope. 로시님 왠지 준호가 나오고요, 준영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뭐야, 뭐 내가 원하는 건 뭐 하나도 안 나온다, 뭐 그런 말이야? 보세요, 어, 덕담을 하면 덕담이 돌아옵니다. 이 덕담을 안 하시고 말이에요. 이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제한은 과연? 자, 7일 초반에는 상큼하게 가는 거예요. 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. 7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7일 와! 이게 네 다섯 번 만에 또! 야, 2020년 풀린다. 올해 풀린다. 여러분 올해 운수 대통하십시오. 아, 삐리 와. 아, 좋아, 너무 좋아. 자, 계속 가겠습니다. 스킨 4개 남았습니다. 스킨 4개 남았어요. 잘하면 얼마 충전하지도 않았는데 올 스킨 그냥 다 뽑아버리고 털어먹어 끝나는 겁니다. 갑니다. 아, 좋아. 아, 준호야 30일 아이고. 하지만 무제한이 이번 컷에 나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저에게는 그리고 곧 돌아올 무제한이 하나 있어요. 좋습니다. 갓썸팩 왔다! 어떡하지? 자, 여기서 이제 예슬이가 나와주면 끝나는 거지, 이거! 자, 갓썸팩 갑니다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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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예슬! 과연! 와! 아! 제가 이랬습니다! 예시! 나머지는 더 질렀다가 이제 피 보는 거죠, 그죠? 쓰셔요. 아, 어떻게 상자깡 하라고 돈 줘버렸어. 아, 저분아, 3만원. 아, 자, 오케이 가겠습니다. 자, 우리 다영님 때문에라도 갑니다. 다나 선생님 좋아요. 좋은데 저에겐 이제 이야기꾼 문평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지까지만 뽑고 딱 끝냈으면 좋겠어요. 조금만 더 지르도록 하겠습니다. 현지 7일 준호 7일 현지야, 현지야 말 잘 들어라. 현지야, 2020년은 아이고 현지야, 좀비고 접지 말라는 건가 뭔가. 아니 더 상자깡 하라는 우리 다영님, 다영님 말 듣길 잘했다. 여러분 제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요, 이번 2020년 설날 팩 완전 확률이 미쳤어. 야, 어썸팩 왜 고장 났냐? 아니 너한테 잘 나왔다고 고장이라니. 아, 이건 말이 너무 심하시네. 이렇게 해서 2020년 어썸팩 예능 플레이 이런 거 저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고 상큼하게 클리어해버렸습니다. 정예슬, 이면지, 곽준영, 문평 얻어버렸습니다. 저 2-3만 원도 안 됐어. 와, 오늘 굉장했습니다. 2020년 운수 대통나시고 어썸팩 뽑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맨날 예능일 필요 없어. 때론 잘 풀려야지. 안녕!